안녕하세요. 건담블릭의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MG 기라도가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MG 기술이 도입되어 있는 만큼 여러가지 가동률이나 디테일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고관절 부분에 다리의 고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 양산형 기체이다 보니까 외부 장갑의 디테일이 조금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9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3년 7월 20일, 가격은 4,800엔. 특이사항으로서 최신 MG 기술로 자유도 높은 액션 포즈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동체부와 다리 관절부 등의 동력 파이프는 연제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온와이는 좌우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별매에 LED 유닛을 탑재하면 발광 효과를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패와 슈트룸파우스트, 빔 머신건 등 각종 무장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기라도가 간단히 보도록 하죠. 신생 네오지원군이 주력으로 운영한 범용 양산형 모빌슈트입니다. 1년 전쟁 당시 그 명성을 드날린 자쿠투의 인간형 기동병기라는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그리프스 전쟁에서 활약한 마라 사이에 무버블 프레임이나 운동성 등의 기술과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한 기체입니다. 그리프스 전쟁 때 양산기들과 비교하면 성능상으로 매우 우수했으며 기라도가와 함께 동시대에 연방군이 주력으로 운영한 양산형 모빌슈트 재간과 비교해도 그다지 성능상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쿠투의 범용성을 살린 설계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뛰어났고 생산성도 우수했고요. 이러한 이유로 구 지온 공국군의 자쿠 시리즈와 같이 신생 네오 지온에게 있어 상징적인 주력 모빌슈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MG 기라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스페샤에 등장했던 이 대표 양산기 기라도가입니다. 이 모빌슈트 자체가 원래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 기라도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군인의 모습이 좀 많이 기체에 반영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 독일군 철모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독특한 머리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큼지막한 백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장을 메고 있는 듯한 이러한 연상을 시키고 있는 디자인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좌우 장갑이 또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은 예전 지온의 이제 주력 기체였던 자쿠 시리즈를 또 연상시키는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연상되는 게 또 라는 건 또 왼쪽을 보시면 이제 스파이크 암호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실드를 쓸 수 있는 이렇게 암호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점. 뭐 이러한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지온 다운 이러한 기체의 디자인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디자인 조형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기체 색상은 이제 녹색 계열의 주황색이 이제 파이프 라인만 이렇게 또 포인트 색깔로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죠. 가동률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좀 이 무장 손을 잠시 탈착을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깨 부분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MG답게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프레임이 조금 움직여져서 가동에 도움을 주지만 어깨 장갑이 좀 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는 조금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 장갑이 좀 크다 보니까 약간 가동에 불편한 요소가 좀 존재를 하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자 관절이 팔이 좀 두툼해서 육중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단 거의 다 접히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완전 접히는 하기엔 좀 간격이 좀 멀어 보이지만 일단 최대한 안쪽을 이렇게 굽힐 수 있는 이러한 팔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뭐
회전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허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옆 스커트만 이제 제약을 이렇게 걸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옆으로 완전히 벌릴 수 있는 이러한 고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MG라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뭐 거의 기본 옵션이죠. 이중관절을 통해서 좀 많이 최대한 많이 굽혀지는 이러한 무릎 가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목. 발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좌우로 어느 정도 가동폭이 있지만 두툼한 이 다리 장갑에 살짝 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좌우로 가동되고 앞 뒤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발목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률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뭐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좀 무난하게 잘 움직이는 MG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제품이 좀 노후화가 좀 돼서 막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무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제일 먼저 볼 것은 이제 빔소드 X 파츠인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짧은 것과 손잡이가 긴 이 두 가지 파츠가 모두 부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빔 이펙트 파츠를 붙임으로써 빔소드가 될 것인지 빔X로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자 이렇게 도끼날 형상을 하고 있는 빔 파츠를 쓰면 이제 빔 X로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뭐 X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빔 파츠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요 짧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위에다가 요 긴 빔 파츠를 사용해 주면 이제 빔 소드로서 네,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빔 어떠한 빔 파츠를 사용하냐에 따라 빔 소드가 될 수도 있고 빔 X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장이 되겠고요. 이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 이 스커트 뒷스커트 부분에 이렇게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기믹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빔 소드 X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빔 머신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머신건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 이쪽도 두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기본 총 자체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모양이 살짝 다르긴 한데 기라도가 이제 주력 무장인 빔 머신건입니다. 두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고 하단부에 유탄 발사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없는 쪽 무장이 이제 지휘관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두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고 네, 상단부에 이 탈착은 또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 제거한 탈착 여분의 탄창 같은 경우에는 이 스커트 안쪽에 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믹이 존재를 하니까 이러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빔 머신건도 두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드. 네, 좌측 팔에 장비할 수 있고요. 슈트룸 파우스트를 안쪽에 이렇게 내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드가 되겠습니다. 뭐 윗부분 상단부에 이렇게 또 각도 조절이 또 가능한 이렇게 실드 구조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생긴 실드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 안에 있는 이제 슈트룸 파우스트. 네, 실드에 장착되어 있고요. 실드에서 자체적으로 발사도 할 수가 있고 직접 손에 잡아서 들고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무장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탄두 부분만 빨간색으로 색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4발이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기라도가의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기라도가가 뭐 변신을 한다거나 변형을 한다거나 뭐 특징적인 뭐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러한 기체는 아니었습니다. 양산기다운 되게 평범한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제품에는 특이하게 건담을 비롯한 주력기에서나 많이 보여주는 LED 기믹이 또 존재를 합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요 머리
파츠를 자, 예, 왜 안쪽 잘 안 뽑히나 했더니만 예, 밀어내실 때 뒤쪽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뒤로 예, 들어주시면 이렇게 요 목 아래 부분은 이렇게 파츠가 또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몸통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를 하고요. 이 안에 이제 별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안에 별도로 이제 LED 유닛을 구매해서 장착을 시켜주시면 이 아래쪽에서 빛나는 LED 불빛이 요 머리 위로 올라와서 눈에 발광을 할 수 있는 예, 이러한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 뭐 마라의 사이에서 썼던 여러 가지 형태를 뭐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이제 LED 기믹이 있다는 것 외에는 예, 솔직히 뭐 특징적인 요소라고 해봐야 별로 없습니다. 조립을 하실 때 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리를 위한 별도의 뿌리도 부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식 포즈 따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자 기라도가의 매뉴얼이고요. 뭐 내부 안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뭐 스탠딩 포즈나 극중 장면을 재현한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존재를 하는데 오늘은 이 매뉴얼 뒤에 있는 이 무장을 들고 있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네, 이러한 포즈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플과 빔X를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이것을 위해서 손부터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손부터 교체를 하고요. 자, 빔X를 먼저 일단 손에 만들어서 끼워주도록 하고요. 일단 스탠드를 또 올리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중 포즈이기 때문에 스탠드는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군요. 자, 일단 스탠드에 올려주고 라이플을 들고 있는 손은 위로 총구를 위로 향하게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시선은 카메라 쪽을 보게끔 살짝 돌려주시고 다리 살짝 구부려주고 자 그리고 잠깐 어디 보자 다시 좀 보자 네, 실드 들고 있는 팔은 측면으로 벌려서 이렇게 도끼날이 보이도록 해주고 실드는 방향을 살짝 들어주시고 다리를 벌려주시면서 상체 살짝 돌려주고 자 어디 보자 좀 조금 자세를 좀 다듬어 주시고 자, 이제 이러한 형상으로 자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사진상과의 약간 느낌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이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라이플을 들고 있는 이러한 액션 포즈를 따라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네, 지온의 대표적 양산기 중에 하나인 기라도가입니다. 군인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외형과 풍성한 무장 구성이 돋보이는 제품이죠. 맞상대라고 할 수 있는 재건보다 먼저 MG로 등장한 점은 솔직히 조금 의외이지만 이 양상기다운 심플한 외형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듬직한 외형으로 볼륨감도 상당히 좋지만 문제는 이제 그만큼 이 무게가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다룰 때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고관절 부분 다리 같은 경우에는 잘 빠지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점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